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인데요. 오늘 뭐 전반적으로 또 그래도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저 후방주의할 종목들, 특히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빠져서 지금 장 마감했기 때문에 앞서 전문가들도 좀 언급을 해주셨고, 우리 이건희 사장께서는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 뒤에 오늘 메리츠증권의 도곡금융 이건희 시장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어떤 종목 좀 후방주의할 종목으로 포착하셨습니까? 일단 오늘은 LG화학이 워낙 뭐 하루의 날이었죠. 네, 네. 워낙 오르는 종목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빠지는 종목들이 몇 종목 찾기 좀 어려운 그런 하루였는데 맞습니다. 그중에서 SKC를 좀 말씀드리려고 네. 하는데 LG화학을 아마 좀 LG화학 하락 여파가 관련된 이제 그 밸류체인 라인까지가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근데 LG화학 급락 여파로 SKC도 좀 뭐 오늘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금요일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보여주다가 오히려 지금 좀 빠지는 그래서 그러니까. 금요일 날 상승했던 부분들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.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것들 때문에 결국 빠졌다고 하지만 소재 업체들은 사실은 뭐 그거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사실은 그 리콜 GM 리콜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뭐 동박 때문에 폭파가 됐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렇죠. 네. 사실은 오히려 불량이 나와서 오히려 물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뭐 좀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. SKC는 오히려 좀 적절하게 매수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지금 뭐 오늘의 하락은 오히려 좀 기회를 이용해 보시면 뭐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주의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네, 네.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네. 네, 없으신 분들 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우리 투자자분들이요, 좀 단순히 그냥 그 산업 구조상 엮여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안에 들여다봤을 때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되는데요. 오늘 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. 하지만 주의할 종목은 아닌 것으로 안전한 종목으로 SKC 보고 계십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종목 좀 후방 주의할까요? 이건 좀 많이 지난주에도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롯데 렌탈. 아, 그래요? 예, 네. 그때 제가 뭐 별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. 이제 가격적으로 좀 싸졌잖아요. 4월 연속 빠지면서 오늘도 빠졌습니다. 결국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보면 공모가 상단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첫날 워낙 좀 약했고 최근에 이제 상장한 무렵에 지수가 워낙 또 조정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은 뭐 비상장일 때 매수했던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그 보호회수가 안 묶여 있는 물량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상장 후에 지금 하락 중이지만 결국에 이제 유사 기업군인 이제 SK 렌터카나 AJ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를 좀 대비해서 평가를 해보면 네.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약간 1위 업체다 보니까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를 좀 받는 그런 요인이 좀 나오고 있는데 EV 에비타 기준으로 지금 한 SK 렌터카랑 AJ 네트워크스를 평균해 보면 한 5.6배 정도 수준인데 이 공모가가 4.8배 정도 됩니다. 예. 4.8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더 빠졌으니까 지금은 더 낮아졌겠죠. 예. 네.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이제 수급에 의해서 조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.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중장기로 보시면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뭐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뭐 기간 외국인 매도가 좀 잠잠해질 때 좀 더 매수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굳이 뭐 주의는 크게 안 하셔도 되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수급분이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그런 추세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뭐 롯데렌탈 역시 주의할 종목은 아닌 안전한 종목으로 봐주셨습니다.